지금부터 감량군 해피빌리지 마을 만들기 사업 갱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년도 이 대회에 참가한 마을은 내년도 농산업총 개발 사업 마을 만들기 부문에 신청하는 5개의 마을과 그리고 기 사업을 시행했던 마을 1개 해서 총 6개 마을이 참가했습니다. 발표 진행은 각 마을당 10분, 질의응답 5분으로 해서 마을당 15분이 주어지겠습니다. 가급적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시상은 발표가 끝나는 대로 심사 결과를 집계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특별상 부문으로 소준의 상금과 함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피빌리지 마을 가꾸기 경진대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6개 마을의 이장님, 지도자님 그리고 마을 주민 여러분 팬께서도 반갑습니다. 임종석 의원님, 또 그리고 우리 농촌세 김자린 의원님, 박장훈 의원님과 다 훌륭한 분들 나와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발표를 잘 하셔가지고 꼭 선정이 되도록 해서 이 해피빌리 시사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시사위원들은 작년에 공정하게 아주 잘 어떻게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6개 마을에서 얼마나 오늘 발표를 잘 그래서 오늘 해피빌리지 마을과 함께 있는데 좋은 성적 거두시고 본명이 심사위원장님의 심사 기준과 그에 따른 각부 말씀을 할 수 있고 마을 미래상을 구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책임을 쓴 갓난 아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꿈을 키우는 행복한 농촌 마을 그리고 마을에서 미래를 찾는 젊음이 넘치는 농촌 마을. 그리 응답 시간입니다. 이신다 의원님 혹시 당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방마을을 대표해 마을 개혁인 대나입니다. 이적 특성으로 인해 마을간 이기주의 주민간 불신과 국회 마을 희망과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입니다. 출백 이후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희 마을도 현장 보름을 참여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그동안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